있는지야.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뭐야 들어가봐. 초보네 초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나 보다.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야? 몸풀기. 자세가 없잖아. 오 잘하시네. 약해 약한데 약한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우와 들어가. 우리 형제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아 일단 저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무한도전 저희 그 여섯 멤버 이번에 저 굴러 들어온 녀석 전진 씨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잠시 전에 사실은 간단하게 좀 에어로빅 기초 저희가 좀 배우고 여기 오면은 직접 선수 등록인가 요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뭐 이제 기초적인 거 조금만 좀 추가적으로 배우면은 저희가 뭐 여섯 명이 충분히 좀 대회를 나갈 수 있을 금메달 해서 저 죄송한데 우리 많이도 필요 없고 조금만 붙여주시면 돼요 조금만. 네. 네. 일단은 에어로빅을 배우시는 건 좋은데요. 네네. 그냥 대회를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아 아니에요. 접수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충분한 실력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력뿐이 아니고 일단 전국체전에 나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나가는 게 전국체전. 전국체전에 나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가 나가는 게 전국체전이요? 네. 전국체전이라고 들었어요. 아, 저희가 나가는 게 전국체전. 무슨 국내상이 그러는데?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뭐 자그마한 대회.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체전이라고 에어로빅 체조 종목이에요. 정식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 이미 사실 대표 선수들이 정식 종목에는 개인전, 2인조, 3인조가 있는데 그 선수들은 이미 다 뽑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면 네. 저희들은? 정식 종목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번외 경기라고 해서 6인조하고 10인조 종목 있어요. 아, 그렇죠. 6인조니까. 저희가 개인전은 나이가 좀 그렇고 네, 예, 6인조 종목을 하시면 6인조 좋겠어요. 저희가 나가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오늘 배우신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지금 이제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오늘 오전에 많은 동작을 저희가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원동 네. 쪽에서 한 30여 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 에어로빅 후보를 운영하셨던 선생님이 배우는 보고 예, 몇몇 분은 정말 지금 대회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느낌이 아주 놀랐던 느낌이다. 괜찮으시네요. 예, 그러면은 생각보다 유연하다고 말해요. 이거 보여주고 이분들이 빨았으면 어떡해요? 아니 뭘 또 빨았어? 야 아니야 한번 일리가 있어 눈 감고 있으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그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 한번 선생님이 좀 네, 봐주시고요. 저희가 보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좀 놀랐던 게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네. 아주 흡수가 저희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자신감이 지금 좀 있는 상태니까 이걸 한번 좀 봐주세요. 어 명성 좋다. 알겠습니다. 명성 좋다. 아니 진짜 오늘 딱 반나절 정도 배운 것만 선생님이 딱 예, 염두를 좀 두시고 좀 네, 예, 염두에 두시고 좀 몇 가지 동작만 좀 맞춰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요거랑 그 다음에 그래 이거 정식 배워놔도 정식 배워 이거 좋다 좋다 너네 이거 또 이겼잖아 이거 아 그렇지 알았죠 빨리 하고 자 음악 저희 선수들 한번 하는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 좋습니다. 예, 저희가 네, 저희 선수들 하는 거 보시고 오케이. 선수 화이팅! 보여줘. 부담가지 말고 해, 괜찮아. 우리 까지 마요, 우리 거! 왜, 형이야! 오, 야, 옷이 왜 이렇게 이뻐? 오, 옷은 멋있다, 진짜. 대박, 멋있다. 어, 융인데, 융! 오. 저 선생님 국가대표예요? 네. 아, 국가대표가 있구나. 멋있다. 와, 대형이 틀린데, 형님? 이제 여러 가지 대형을 쓸 수 있는 거죠.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멋있다. 아니, 형님요. 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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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우리 이런 거 안 와. 조금 전에 저기 종암동에서 30년 동안 네. 그 학원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은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맨날 여기 바꾸고 간 거야 아니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요 그냥 필 있게 하는 게 이게 에어로빅이고 그냥 이렇게 예, 운동되고 무한도전 팀 배워오신 거는 그건 일반 에어로빅스라 그래가지고 일단 건강을 위한 그런 생활 체육 그러니까 예, 굉장히 건강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이건 엘리트 체육으로서 이제 정식 종목이 됐고 정기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저희들은 생활체육 그쪽으로 해서 정체전 네.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못 나가요. 그거. 아, 네?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돼요. 대회 나가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거 기계체조랑 섞여있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에어로빅체조는 체조 종목으로서 기계체조,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이렇게 세 종목이 정식 종목이에요. 어? 아니, 선생님, 저희들은 오빠짜, 네. 오빠짜. 무한도전 팀이 어. 대회를 나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와. 그냥 지금 아까 한 것처럼 생활체육을 가지고는 대회를 못 나가요. 이거 저 네. 도마 같은 거 있던데 그것도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그런 필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 필수. 필수 들어가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네, 그쵸?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네. 저기 그러면 저 선생님 잠깐만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상의를 조금 할게요. 네. 이게 진짜 이렇게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진짜. 보통 많은 분들이 에어로빅 체조와 에어로빅스 좀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한 게 에어로빅스? 네, 그렇죠. 이분들이 한 거냐? 이건 에어로빅 짐나스틱이라 해요.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짐나스틱. 아니, 근데 저기 나이 40에 이거는 무리인데? 저기 최근에 이렇게 최무령 나이... 왜 된 건가? 나이 드신 분들도 나오세요. 선생님, 저 죄송한데 이 목표 됩니까, 이거 솔직히? 내 몸이 어때? 나는 좀 균형 잡혔잖아. 야,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비해서 다들 팔은 가늘거든요. 몸에 비해서요. 숟가락도 가족 따지고. 다리가 가늘어요. 대회가 언제 되세요? 대회는 10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게 한 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댄스 스포츠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거는 지금 아니, 이게 종목체전이고 이게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으쌰으쌰하는 기분에 신청서 쓰는 순간 종목체전 나가야 되고 지금 보세요 이 동작들이 이거 막 아까 막 한숨체조 같은 거 만들고 한순간 뭐 며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근력을 필요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니, 일단 그럼 선생님 네. 잠깐만 그럼 저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저희가 과연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자체 평가해볼게요 예, 네 그렇게 예. 잠시만 네. 잠시 후에 네. 장난이다 잠시 후에 뭐 잠시 후에 봬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건 김태피도 잠깐 나와 여기서 나온 거야 야 아니야 야 재석아 일로 나오냐 형 저 뭐 하는 짓이야 해볼까 한번? 진아 해볼래? 야 우리가 댄스 스포츠 해준다고 뭐 충분히 못할 거 없잖아 아니 근데 형 이게 댄스 스포츠도 물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봤지? 기계 체조 동작이 들어간다고 이게 뭐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경기를 안 하면 성돈이하고 나는 아까 그 저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린 유연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버렸어 다리가 이렇게 간대 아 그리고 나는 저기 연습을 못해 왜? 애기 나오면 애기 봐야 돼 아 이게 또 5인조는 없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태어났는데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그냥
차고차고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워? 아, 기본 못해. 그렇게 평범한 얘기 지금 못하냐? 아니,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너 여기 막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는데 노력은 안 가상한데.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고 지금 안 가요? 알았어, 안 할 거예요? 너 근데 지금 생각해봐. 또 목요일날 우리 아침 일찍 나가지고 지금 찍었는데 이거 여기서 안 하면 이거 방송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야, 진아, 해보자. 야, 댄스 포즈는 남이랑 있는데 우리는 나오고 있잖아. 야, 금방을 해.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야, 1번 30초, 6번 남아봐. 그래, 야. 화이팅, 해봐, 해봐. 1분 30초를 6명이 나는데 어떻게 20초야. 15초지. 야, 그래도 또 웃으면서 들어오게 되잖아. 선생님, 저희 회의 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일단 그렇게 뭐 너무 어려운 걸로 안 하면은 예. 저희도 충분히 좀 열심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도해 주실래요? 네. 선생님 지도해 주시면 선생님 스타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댄스 경연 대회 그분도 스타 됐잖아요. 아 지금 대회가 중요하죠. 지금 스타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같이 스타 되죠? 네.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사실은 뭐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가 나가가지고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하면 될까요? 일단은 몇 주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초 체력을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부터 배우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가셔서 우리 송종근 코치 선생님이 네. 먼저 알려주실 거예요. 기본. 대표님이. 오. 네. 그래 배운 거. 어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네. 세계 대회 가서 이번에 남자 개인 1위를 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니리프트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쉬운데 이거는? 발끝 좀 포인 좀 해주시고요. 이거 쉬운데요? 너무 쉽잖아. 늘 빠르게 빠씩 네. 뛰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야! 야, 이 제대로 한 거 같다 이제! 예, 예. 두 번째 동작 런지 잭입니다. 5, 6, 7, 1. 왼발 발은 번갈아 가면서. 쉬운데요? 네. 야 이거. 5. 나갈 수 있겠는데? 6. 하나, 둘, 뛰어서 셋. 야 이거 쉬운데? 6. 나간다! 좋아요. 다음 동작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쉽잖아요, 이거. 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따라가세요. 야, 이거 거동 제조다, 거동 제조 이거. 쌈핑 셋, 셋, 넷. 하나, 둘. 다리 벌려 모아치기입니다.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지금 하신 거, 처음 하신 거부터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런지, 셋, 넷. 하나, 둘, 셋, 넷, 런닝. 하나, 둘. 몸은 좀 가볍게 오히려 잘하세요. 원, 스킵. 발끝까지 힘주시고 점핑 잭.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습니다. 걸으세요. 계속 걸어서. 어때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좋아, 이건? 선생님, 네. 됐어요. 땅콩 탕탕이에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걸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다가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정영근 씨 얼른 집에 가시죠. 야, 이거 엄청나. 그냥 걸으세요. 힘드실수록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어제 그걸 음악에 맞추셨으니까 그다음에는 기초 체력. 버피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닥 짚고. 오케이. 하나, 둘. 여섯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려? 군대 그런 비트 체크 아니야 이거? 여덟 시 아주. 저 정수영 씨부터 한번 해보죠. 정수영 씨부터. 5, 6, 7, 8. 둘, 셋. 아주머니. 둘. 잘하는데? 아주머니. 넷.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내려가실 때 우리 송종훈 선생님 좀 다르죠? 노홍철 씨 한번 해보시죠. 저는 형님 고등학교 때 체력 단련만이라고 형님 이정재 씨랑 똑같은 와! 오. 와! 급해, 급해! 아! 빨리 하려고. 자! 저 7달만 주시면 돼요. 얼굴 뻥이야! 얼굴 뻥이야! 얼굴 뻥이야! 더 싫어, 너 뒷발이 없다.
정찬이요. 알았어. 저 다음 방영 씨 한번 해보자. 저는 여기서 점프해서 떨어질게요. 아니. 오 형님. 오. 자. 자. 이번 잇몸게 물었어요. 잇몸이 길으니까 그렇지. 자. 어떻게 점프했어요? 점프했어요? 어 뭐야? 기술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잔진태?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야 스킬 쓰기 있어? 뭐야? 오 일정. 와! 야 된다! 다리를 일자리 하고 일어나는 거야. 우와! 와 가벼워. 아니 아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겠다며?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까 점프? 네 점프. 다섯 번. 그 두 번 이상 못 해요. 힘들다. 그다음에는 우리 복근 운동 한번 보여주세요. 송호팀이 세계 1위예요 지금. 네. 화장품이다. 와!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야 무슨 멸치를 접는 거 같잖아요. 멸치 접는 거 같아. 자석인가 봐. 이게 폴더 접듯이 딱 접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알겠지요? 야 전화하고 딱 누르면 되겠다. 정해도 돼. 야 이거 진짜 난 이 형은 서도도 안 접히는데 누워도 어떻게 접어? 너 쉬지 말고 해, 영준아. 열심히 해야 돼. 무게 올라, 무게 올라. 이렇게 영접해야지, 시작! 어? 상체 올라. 올라오세요, 상체. 상체 올라와요, 상체가. 이거 어떻게 빼봐. 형도 좀 빼, 형도. 형도 좀 빼. 명수, 나와봐, 나와봐. 명수, 오세요. 명수 형 돼. 어? 어? 오, 오, 오. 형 된다. 어, 형. 야, 무슨 지렁이들 말고 형 진정 가자. 형 된다. 형 돼. 지렁이들 말고. 형 반대발로 좀 올려봐. 잠깐만, 나 안 돼요 이거지. 형 이해 안 돼. 누구는 되세했어요? 아 진짜 이 아줌마. 진짜 열심히. 시작. 오. 오 되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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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네? 야, 너 안 되면 진짜 이제 창피한 거야. 시작. 오. 얘는 다 되냐? 좀 느리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유연해야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 동작 한번 선생님. 네. 서포트 한번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땀 한 번만 안 흘리시죠? 서머타임. 들어보세요. 오! 이렇게 나 끝난 건가? 서포트 턴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뭐야? 뭐야? 오십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잘 하시려면 기초 체력도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이거에 다리 들어주기. 네. 자, 하나 다리 들어주기. 둘. 셋. 아주 쉽죠? 예. 그거 앉아 보세요. 아까 네.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우 좋다 앉으니까. 아우 좋다. 재석아 다리 펴야지. 펴. 재석아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근데 손이 엉덩이 앞으로 안 가는데 지금 저는.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저도 안 가고.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말을 아이고 그냥. 야, 좀 때리자. 아, 누구지? 그거 동원 가는 거. 아, 이거 제 거잖아요. 말 안 듣네. 아, 제가 때리는 거죠. 와, 진짜. 아, 전주 씨도 안 돼요? 와. 아까 드시는 거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웃지는 않아도 되지만 전진 씨처럼 전진 씨 지금 이거를 입는 이 것도 하더라고. 아니 웃으면서 나왔나? 웃으면서 해봐요. 최소한 들고 2초를 버티셔야 돼요. 2초요? 네. 회의 좀 해봐야겠는데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럼 일어나서 이제 근지구력을 키우셔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배우신 거 기본 스텝이 끝나자마자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이 주위를 뛰시는 거 트랙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아까 버피 테스트 하셨죠? 푸시업 내려가는 거 그거 더 이상 안 하고 8개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8개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보자 한번 해봐. 네.
같이 뛰세요. 더 빨리 뛰세요. 아, 천천히. 성돌아 너 뭐하냐. 너무 길었다. 발 더 길어주세요. 발 더 길어요. 발 더 길어서. 야, 음악이 길어. 파이팅. 음악이 길어. 아니 왜 나 앞으로 와.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오셔서. 하나, 여덟 번,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누워서. 화이팅, 화이팅. 발을 끌어주세요. 둘, 좋아요. 푸시업. 네. 이제 얼른 제자리 오셔서 마지막 푸시업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푸시업 10개만 하세요. 1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다. 아, 별로 안 힘드시죠? 안 힘들어. 이제 2세트 또 하셔야죠. 예? 지금 한 게 1세트. 아유, 저 2세트. 네. 2세트 죽겠는데 지금. 아, 나 진짜 오랜만에. 그래도 운동을 또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진짜 근데 저희들이 이런 거 내일 못 일어나거든요. 한 세트만 더. 전국체전 다 같이. 네. 파이팅. 어르세요. 우리 여기 코심들 다 저 유격대 조교 아니세요? 여기. 근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죠? 여사님? 속았어, 속았어. 야, 또 속은 거 같지? 똥밟고 지뢰 밟고 지뢰, 지뢰. 저 김태호 진짜 악마야, 악마. 완전 속았어. 근데 저, 저. 야, 에어로빅. 선생님, 이렇게 지금 피지 맞고 놓고 갈 거야. 스트레칭 제일 괜찮아요. 이 스트레칭 아니어야 돼. 얘야. 또해 또. 지금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하시면 내일 못 일어나세요. 네. 진짜로. 내일 안 일어나세요. 제자가. 스케줄도 없는데. 제자 나고자 차단하자. 나고자 차단해줘. 집이야 짐. 어우야 뚜지고 간다 뚜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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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냥 다음 시간부터 그럼 배우는 걸 할까요? 예. 네. 선생님 같이 하시죠, 남.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 뛸까 봐 그러시는 거죠? 예. 네. 잘 뛸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각종 행사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웃음을 잃지 않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차가 어디예요? 좀 더 해드릴까요? 다 누우셔가지고. 저는 저 열쇠 좀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잔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내일 여기서 스케줄 가도 되나? 아니 그리고 선생님 네. 하다 보니까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갈 수가 없네.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 여기서 계속 뒤에서 하고 막 옆구리 쑤시고 봐. 막 옆구리 어디로. 아 저 일단 저희들 또 퇴근해야죠. 야 이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야. 우리가 무슨 말만 의견을 낼 수가 없네. 아, 선생님들 때문에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끝이 난데 못 나가겠어요. 국물 마시게 되면 혹시 인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들어. 아, 예. 저기 저기. 이거 저거 다음 주에 할게. 저거 저기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들 저희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요. 나도 사회 가면서 선생님이야. 어? 친구들이 말이야. 응? 학생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돼야 돼요? 네. 나이 사시면 이거 돼야 됩니다. 이런, 이거 저, 한국 예술인 에어로빅. 저기, 저 그럼 가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야, 회의 좀 하자, 회의. 이거 심각해. 와봐, 이거 심각해, 진짜. 저 경계하는 거야, 우리 웃기게 하나 봐. 와봐, 진짜. 나와봐, 회의해야 된다니까, 진짜. 심각해. 이거는. 얘 힘든가 봐요, 형님. 얘 자꾸 의자한데, 형님. 아니, 혹시, 뭐야, 권도 형 살 빠졌어, 지금. 아우, 좋다. 권도 형 몸이 참 잘해. 야,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해. 내가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진짜 걸리는데요. 야, 일단 뭐 그런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기 또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또 그냥 대충 마무리 짓는 거 봐. 아, 그럼 또 쿨한 게. 야, 그럼 안 할래? 안 한다고 나갈래? 해보자 한번. 어? 우리가 뭔데 못하겠냐? 아, 이거 형 좀 하지 마요. 연기하지 마세요, 형님, 제발. 아, 진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해야지. 하나 마땅한 아이템도 없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찾아보자잖아. 찾아보자잖아, 형. 아이디어 회의 해보자잖아. 아니, 형, 형은 왜 근데 결혼했는데 밖으로 못 나와? 맨날 집으로 바로 들어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말이면 전화 꺼놓고 왜 그래? 영수랑 보는 거 없잖아. 그럼 애 낳으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애 때문에 못 나오지. 언제 나와 이거는? 안 나올래 그냥. 아니요. 아니 와이프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아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 사랑하는 쪽이 아니고 완전 보고하는 쪽이잖아요. 형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변 인간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남는 건 와이프야. 에이. 당연히 남지. 형수가 훨씬 젊으니까. 너 지시한다. 내 이름 지시한다. 당연히 지시하죠. 무섭다. 형, 야, 해보자. 아니, 어? 형, 자꾸 해보자. 야, 형, 나 때려. 해보자. 빨리 신화. 들어가려고 해보자는 아니, 거야. 우리 신화요. 해보자. 신화 한번 만들어보자. 아, 우리 하나 돼. 해보자, 한번. 어? 먼저 갈게. 먼저 갈게. 8시까지 갈게, 8시까지. 형, 신데렐라요. 형, 요즘 우리 사이에서 별명 형 신데렐라야. 신데렐라죠. 수데렐라, 수데렐라. 호박 맞춰 온단 말이야. 결혼할 만해? 뭐, 그냥.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잠이 안 와서 양복 자긴 하는데. 괜찮아? 큰 걱정 별거 없잖아. 야, 너 옷 좀 꺼내고 뭐야? 옷 좀 꺼내고 뭐야? 형 불주사는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진짜. 잠깐만 지금 에어로빅 얘기하다가 불주사. 아니 오랜만에 나한테 뭐 질문으로 왔잖아요. 한번 해보자. 오랜만. 아 일단 가정이 너무 힘든데. 나 들어갈게. 퇴근.
일단 가자. 아, 너무 힘들다. 여기다 좀 돌아가야 돼. 형 진짜 근데 이거 하면 살은 빠지겠더라. 아, 진짜 피곤해. 아, 소름 돋아. 아, 죽겠어. 아, 또 늦어졌어.